축구 선수 기성용과 배우 한희진이 열애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한희진 어머니의 과거 발언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는 배우이자 한희진 형부인 김강우가 출연해 한희진 어머니가 원하는 사위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MC 이경규가 기성용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장모님이 기성용을 멋있다고 하더라, 키도 크고 축구도 잘하고 거기까지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기성용은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한희진과 행복하게 잘 만나겠다라며 열애를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